꽃이 이제 하나둘 잘려서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. 이렇게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. 이렇게 자른 아이는 이렇게 화병에서 물병에서 이렇게 조금 더 보고요. 이런 오카리나입니다. 이 아이도 한 일주일 후면 또 잘라줘야 할것 같아요. 만천호 화이트, 스노우 화이트. 한쪽은 잘라주었습니다. 메디 두 개를 남겨놓고 잘라주었습니다. 그러면 가을에 꽃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볼까 하고 이렇게 한번 잘라줘 봤습니다. 겹가지가 안 나왔으니까 겹가지가 나온 아이들은 그냥 다 잘라주고요. 얘는 탑그린. 탑그린도 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은 꽃이 많아서 조금 더 봐야죠. 이제 꽃이 이제 8월 추석 지나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빨리 잘라준 아이들은 입장을 빨리 키워서 또 가을에 꽃대도 빨리 나오고 이렇게 늦게 자른 아이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내년 봄에 가서 나오고 아이도 탑그린과 탑그린은 요만하고 얘는 만천호. 꽃이 이렇습니다. 같은 핑크라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습니다. 이 아이도 많잖아. 이제 꽃봉오리가 마저 열렸네요. 얘는 실생. 실생은 도톰해서 또 오래 가네요. 이 아이는 키스미. 이 아이가 아마 꼴찌 할것 같아요.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꽃봉오리가 형성이 되네요. 시원한 데 있으니까 천천히 나와서. 이 아이도 하얀색으로 아주 예쁜 꽃이랍니다. 이 아이는 저번에 체험 가서 다육이 화분 만들어 온 다육이 화분이에요. 이렇게 해서 우리 집 호접난 꽃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